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포장지가 팽팽하시군요.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우리 육신은 영혼을 싸는 포장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단장을 하고 나왔는지 아주 다들 팽팽하십니다. 예,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주의 나라로 입성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러스의 법칙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 받고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는 오늘 절망의 끝에 서 있다면 소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절망의 끝에 서 있다면 소원하라. 저는 이 소원이란 단어를 아주 범상치 않게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소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 소원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소원은 어느 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 행복할 때,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입니다. 보통은 이때 소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사르라는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는 네데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사르라는 단어는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이사르라고 말하고 네데르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네데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유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해진 말, 약속, 입에서 나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외에도 민수기 신명기 많은 성경에서 이 소원, 야곱의 소원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은 한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소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구약적인 것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신약에도 등장하고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소원하고 그 소원을 이행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다윗은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소원을 이행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 다윗은 소원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그 인생의 절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왕이 그를 추적했고 내가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하면서 분노의 칼을 갈고 군사를 몰고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을 아는 사람이 그를
숨겨줄 수 있지만 다윗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런 그 정보가 들어가면 그 일가족을 멸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 동네가 다 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그 부엉이가 울고 올빼미가 사는 그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굴에서 거합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수많은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라는 걸 해보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맹세치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서약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응답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아니 쉐카이나 영광의 속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첩인 분인나 그를 성경에 적자라고 적이라고 부르면 enemy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본 부인과 첩이 원수입니까? 과거에는 첩과 그 본 부인도 다 다정하게 잘 사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모슬렘은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모슬렘의 그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여자들을 계속해서 얻습니다. 그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들의 법에 그 코란에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걸 숙명으로 알고 그냥 잘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한나라는 여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슬프고 밥도 먹지 않고 괴로워하니까 한나요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부를 때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최장로님 영순 씨라고 부릅니까? 불러주시라 이 말이에요. 한나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정한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열 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을 엄치 백사 왜 아멘 안 합니까? 나는 다 입술을 보면서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만족치 못했습니다. 거기엔 분인나가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애기도 못난 것이. 그래서 배를 딱 만지면서 가는 거야.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절망은 만났을 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 영광교로 나오는 교회예요.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내 삶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우리 진심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한나님 나를 부르라 나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약해질 때도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영광교회 내 사랑 영광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절망을 만났을 때 찾아갈 곳이 어딘가요? 절망을 만난 사람이 노래방 갑니까? 여러분 극장에 편한 자리에서 영화를 볼 수 있나요? 갈 곳은 주의 전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만하니까 에? 술집에 가는 거지 에? 진짜 절망을 만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의 전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실 때 정말 저가 말을 안 들면 저가 찾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에? 덜 터졌을 때 나오는 거야 완전히 터지고 나오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만하면 나올 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나왔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 내 친구는 지금 그냥 홀인원을 쳤는데 말이 나는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당구 좋아할 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당구장이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온갖 쓰리쿠션이 다 나가는 거야 그때는 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쓰리쿠션 팍 때려가지고 탁탁탁탁 이게 밤새도록 쓰리쿠션을 치는 거예요 예, 예, 교회당에 나오면 강대상 뒤에 여기 현수막이 당구장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종류가 있는데 예, 그냥 우리가 그 읊조리는 기도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예,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원통함을 토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함을 말하기가 그러니까 막 흐느끼면서 예, 입술로 말하는데 엘리시 사랑이 성전에 있잖아요 들을까봐 분이나 그녀를 찢어죽이려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걸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이나 그녀를 찢어죽이려고 이러니까 이 엘리시 사랑이 한나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술 한잔 하지 않고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 흐느끼면서 뭔가 말하는데 저거 술 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엘리 시장이 한나요 술을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 몰라줘도 그렇게 모를까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의 심정을 몰아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저는 목사는 내 심정도 몰라주고 혹시 그런 적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엘리 시장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만져드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목사가 예?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에 기도했느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온통하여 예?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래 소원했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있을지어다 내 응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종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기도 했어요 그리고 엘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평강의 빛도 있지만 근심의 빛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근심이 좀 있으시군요. 인사 좀 해봐. 네. 오늘 변화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근심빛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얼굴 좀 봐요. 고개를 들어봐요. 저를 봐요. 여기 두 사람이 근심빛이 좀 심한 한나처럼 있구만.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내려온가.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갔다면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그 어떤 교수님은 연구소가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더라고. 예? 그 남자의 자격인가? 남자의 물건인가? 뭐 그 유명한 책을 쓴 교수님 있잖아요. 예? 좀 재밌게 강의하는 분. 예? 저처럼 이렇게 그 제가 입는 양복 비슷한 걸 입고 나와서 하더라고. 예, 그 교수님의 이름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이래. 예, 인생이 말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래. 예,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응답이 속히 오질 않아.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소원하십시오. 소원 기도하십시오. 근데 소원 기도하는 것을 부들부들 떨어. 예. 뭐가 그렇게 힘들까? 소원 기도하는 게. 예.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 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했을 때 예?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확신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예? 갑자기 한나에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한나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그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때 한나가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소원이 안 주시면 안 드리면 되는 것이고 주시면 드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한나의 선택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 기도했다는 것 예? 시험 들지 않은 것.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이죠. 오늘날은 목사입니다. 한나야 술 좀 끊어라. 아이고 진짜 나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올 테요 시험 들어버리면. 근데 한나는 시험에 들자 술 취했다고 해서 시험 안 들어. 예?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술 드셨어요? 그럼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이 목사님이 너를 한 잔씩 하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오늘은 내가 콜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술 먹었냐고. 우리 시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한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에? 절대로 그 시험 안 들고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예.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예.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예. 특별히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예? 혹시 저 때문에 속상한 일 있는 분 있으면 우리 연말에 다 풀고 갑시다.
예? 제가 말 한마디 혹시 잘못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또 모르지. 내가 그냥 하는 얘긴데, 예? 내가 그냥 예? 예, 하는 얘긴데 또 그거 가지고 말이죠. 예. 제가 그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교회 몇 명 없을 때는요 살찐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교회가 이게 꽉 차 보인다니까. 어, 진짜예요. 그래서 살찐 사람이 오면 그렇게 막 고맙고 든든하고 막 감사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살찐 사람들은 2인분씩 앉았으니까 의자 헌금해라. 그 의자값 헌금하라고 그랬더니요 시험 안 들고요 100만원씩 헌금을 하더라니까. 이거 훌륭한 분이요. 그분은 뚱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분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우리 교회는 시험 만들기로 참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이 시편에 보니까 예,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호와의 시편 116편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갚겠다. 예. 그 다음에 시편 66편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러니까 소원은 번제물을 드리게 주로 그 양거와 소 이 번제물을 드리는 소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거나 또 예,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말은 이제 풀타임으로 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예, 욥기 22장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예, 계속해서 소원에 대한 말씀을 예, 수많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온 겁니다. 민수기 30장 9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들은 굉장히 약자 중에 약자죠. 지금은 강자입니다. 호레비보다 가부가 훨씬 셉니다. 근데 예, 이런 자들의 소원을 소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시편 116편 18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 이게 서약을 지키겠다, 소원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라는 거 아시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소원을 지킬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사사기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 딸을 드리겠다 그랬죠? 아니 내 딸이 아니었어요. 가장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는 자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입다가 생각할 때 누구였을까요? 강아지 새끼였겠지. 개 새끼가 먼저 달려오잖아요. 네? 주인을 맞으려고. 근데 딸이 달려오는 거야. 근데 그 입다에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의 그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왔어요. 그때 입다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에? 이제 그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이 막 달려와서 나를 반기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왜? 가장 먼저 내게 나를 맞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신제자를 바르셨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런 서적을 뒤져봤는데 이제 그렇게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예.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뭐랄까 헌신자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나 친구와 함께 애곡하게 예, 시간을 달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소원을 이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양을 드리듯 그 딸을 잡아드린 게 아니라 그녀가 다른 친구들은 다 시집을 가는데 그녀는 입다의 딸은 시집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주장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원을 했으면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런 아마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소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일 이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네.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무엘상 1장 21절 한나의 소원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예. 그 한나와 엘가나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묘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소원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만났을 때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환경,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러나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소원하고, 인간의 본능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까먹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은 그것을 잊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가져옵니다. 소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다 같이 소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제가 이 소원에 대해서 어렸을 때 우리 형이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몇몇이라도 잘나가는 목사를 봤으면 그런 소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본 목사님들은 밥을 굶어요. 제가 본 목사님들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제가 본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정치 없이 갈바를 두고 떠도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제가 소원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냥 마치 내가 나를 이제 내 인생은 그렇게 내가 눈으로 보는 목사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저를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소원을 했을 때 우리 형이 고침을 받았어요. 심각해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 우리 형의 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정말 뼈와 가죽밖에 남질 않았어요. 네. 의학도 포기를 했고 밥도 이렇게 밥상을 따로 형만 먹는 밥상, 예, 폐결핵이니까, 예,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살아보려고 그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서 산채로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를 산채로 막 삼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병은 증세는 깊어지고, 예, 그럴 때 제가 소원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형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이행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소원에 대한 이런 단어를 항상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소원을 이행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소원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생할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목회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생은 언제나 해왔으니까 그게 무서운 건 아닌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존귀한 이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능력 부재다.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소원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원서를 가지고도 내가 신학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 일반 대학을 가느냐 이걸 놓고 계속 고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신학대학의 원서를 찍고 일반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녀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을 치료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소원을 이행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내가 큰 재앙을 맞지. 예, 여러분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습니다. 예, 이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원 취소를 위한 기도회를 간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뭐 기도회라고 하니까 뭐 여러 명이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소원 취소 응답을 위한 기도회 산기도였습니다. 소원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촌놈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엄청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나는 입술이 예? 여자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타가지고요 혼자는 말 잘하는데요 그 여학생 하나만 있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마 그래 본 분들 있을 거예요. 나랑 비슷한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못했다 어렸을 때. 자 손 들어보세요. 다 잘했단 말입니까? 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철이 없을 때 초등학생이 뭘 알고 소원을 냈겠습니까? 하나님 철 없을 때 한 소원을 하나님 그것 조금 물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원을 취소하는 게 있어 없어? 소원을 취소한다는 게 있어 없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있다. 손 들어봐요. 자, 없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 초원 취소하는 게 있습니다. 소원을 취소하려면 다섯 배로 갚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로 취소해? 다섯 배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철없을 때 소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 쓸자가 많을 텐데 나같이 촌놈 예? 부끄럼 타고 이 연약한 이 사람이 무슨 예? 죄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계속 취소해달라고 하나님이 취소했다는 확신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그 밤에 제가 받습니다. 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님이 그 밤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밤에 제가 내 인생에 가장 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기도를 그 산에 엎드려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소원이라는 단어에 압박을 가렸으면 내 인생에 가장 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형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나서부터 나는 소원을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근데 나는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삼성에 대한 3스타, 삼성의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이행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원처럼 양털에 이슬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 나를 쓰신다면 양털에만 이슬 주시고 그 땅에는 이슬 없게 해주세요. 그런 시험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날 한 번만 더요. 그러면서 양털에는 이슬 주지 마시고 다른 데만 이슬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한 번만요. 제가 그냥 들은 음성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잘못 들은 것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내려가면 최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텐데 소원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를 중단하고 내가 신학대학에 입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찬양이 막 시작되고 있고 이제 집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냥 산에서 엎드려서 뒹굴었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몸이.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가서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뭐, 예? 낙엽이나 이렇게 그 먼지를 털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갈 때 같이 그 올라왔던 그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그 친구들은 산 기도 온 건 아니고 잘 주무셨어. 예. 어디 갔다 왔어? 나 산에 기도하고 왔네. 근데 내가 학교 중단할지도 몰라. 근데 오늘 강사 목사님이 소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예. 그러면 내가 학교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갈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놀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됐는데 예, 그 목사님의 설교가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죠. 보통 뭐 소원에 대한 설교 하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한 10년에 한 번이나 할까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아예 평생 소원에 대한 설교를 안고 지나가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아예 평생 소원에 대한 설교 안고 지나가는 목사도 많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이 소원과 전혀 상관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나 분명하게 했으니까. 네, 그건 잘못 들은 거구나. 예. 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한 10분쯤 흘렀을까? 그 목사님이 잠깐만요. 성대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그래. 잠깐만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시편 15편을 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10분이 지났는데 법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예. 네. 근데 앞으로 나오래요.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나왔어요. 예, 무릎 꿇으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의 머리 손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강하게 쓰시는 종이 되려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 소원에 대한 예, 설교를 제가 예, 가끔씩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원을 했으면서도 소원을 갚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원 갚기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재앙이 맙니다. 이건 제가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은행과의 신용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행 거래를 아예 못합니다. 예, 신용이 떨어지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나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가요? 그런까지는 아닙니까?
그런까지는 아니랍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신용 은행의 어떤 거래도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원, 맹세 이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소원했다가 내가 소원한 것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예, 잊어버리고, 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합당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과 소원자 사이에 약속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원했다고 그걸 무조건 소원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소원하면 무조건 죄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소원하게 하신 거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겼을 때 그 소원이 성립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원에 대해서 주로 물질을 드리기 위한 소원이 많죠. 과거에는 번제, 내가 양을 드리게 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 아나니아 삽비랍니다. 소원했습니다. 밭을 팔아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갑자기 욕심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를 숨겨두고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왔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어째야 성령을 속이느냐고 영혼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시범 케이스입니다. 어째야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거둬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 기도는 응답이 급속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소원을 하나님께 갚기를, 예, 제가 하나님, 예? 날마다 나 주를 증거하겠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설교, 땀 흘리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설교하면 속옷이 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한 그 소원을 다윗처럼 날마다 이행하기로 원합니다. 잠언 20장 25절을 잘 들으세요. 잠언 20장 25절에 소원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덫이 뭡니까?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네. 소원을 이행함에서 더딘 것은 분명히 죄라고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더디 갚는 인간은 우매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또 소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복착해서 진퇴의 왕란에 빠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원하는 것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놀랍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게 그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어짜여 내 손으로 찐 것을 멸하시게 하느냐 이거야. 천사들 앞에서 실수로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실망,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은 없는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소원을 통해서 이 한나처럼, 이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옵니다. 젖을 떼자마자. 예? 여기 지금 애기 엄마들 유아실에 계신데 애들이 얼마나, 예, 24시간 시선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젖 떼자마자 아이는 더 천방지축이에요. 차라리 뱃속에 넣고 있더라 편해. 그죠? 이놈의 새끼가 금방 키워가가지고 저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유, 어떤 놈이 그 저기 저 잠깐 애기 놔두고 저기 저 그 슈퍼에 가서 화장지 하나 사러 갔다 왔는데 애기가 없더래요. 봤더니 세탁기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탁기 돌아가고 있는데 뚜껑 열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돌아가고 있더래. 완전히 놀이기구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잖아요. 조금 더 크면 데리고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한나는 마음이 약해질까 봐 즉시로 젖을 떼자마자 주의 전에. 그래서 예? 그 한나 아이가 누구죠? 그 유명한 기도의 용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젖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어떤 강한 그 적국도 범접하지 못했던 거. 왜? 한 사람의 기도의 용사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 나라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순종, 소원을 이행하는 그 여인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정확하게 이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한나에게 더 많은 아이를 줬어요. 몇 남 몇 녀를 줬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못, 한나에게 태분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한나는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소원을 이행하자마자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세 아들과 두 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어보세요. 예. 왜 사무엘 그 상, 1장을 그 한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예? 사울과 다윗 다 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원을 이행할 때 기쁨으로 이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요. 남미의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그게 앉아서 찬양을 못해요. 우리는 앉아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사회자가 일어서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양합시다 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예? 이제부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춰요. 예? 그래가지고 의사가 예배 끝나면 의자가 막 트럭으로 실려나가 부서져가지고 얼마나 막 그들이 등치가 또 이러거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또 막 흔들었다가는 또 의자가 부서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의자가 많이 부서지는 날이 은혜로운 날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의자 부서진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오늘 은혜가 쎘구만. 예? 트럭으로 실려가 또 의자 수리해가지고 오는 거지. 예. 그 정도로 막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사하는. 예. 언젠가 제가 또 간증했는데 이 간증은 제가 잊지 못할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해드리는 겁니다. 울산. 예? 나 울산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울산. 울산 출신이야? 오, 그래요.
좋은 데 살았네요. 예. 이 울산에 동태장사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굉장히 신앙이 깊었어요. 예. 근데 이 여인에게 아주 가난한 동태장사 아줌마예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모는 겁니다. 못 팔면 굶어야 되고. 근데 그런 가난한 아줌마인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예, 하나님의 전을 지어 봉헌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재정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소원과 소원이 함께 섞여져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그 노파 그러니까 아주 그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예, 이게 동전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왔어. 예. 이거 제가 평생 모은 건데 그래봐야 몇 개 안 들어있어. 이렇게 보니까 뭐 몇 개 안 들어있는 예, 허접한 이거 받고 동태 한 상자만 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동태 한 상자만 달라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 보니까 그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거 받고 줬어요. 예, 상당히 손해를 본 겁니다. 예, 그 동전 그게 몇 푼어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서 동전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동전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예? 예. 그래서 그게 그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목사님 이게 뭔지 모르는데 동태 한 상자 주고 그냥 동전으로 바꿨는데 뭐 이런 게 있네요. 목사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범상치 않아 이게. 약간 금화 같은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굉장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인사동으로 가지고 올라온 울산에서 목사님이 인사동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고 예, 이제 물론 일부러 올라온 건 아니야. 노회 이제 그 모임이 있을 때 이제 올라왔지. 그래 인사동 들려서 보여줬더니 이분이 안경을 딱 돋보기를 딱 보더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딱 목사가 얘 참 감이 와야 돼. 딱 이 사람 눈빛 딱 보니까 10만 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 건데 그냥 가격만 물어보려고 왔어요. 10만 원 알겠습니다. 아니 100만 원 드릴게. 아 우리 가시려고 그래 100만 원. 아니 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200만 원. 응? 너 더실 안 해 200만 원. 아이 됐다고. 벌써 목사님이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나한테 따라 나오더래. 따라 나오면서 500만 원 드릴게. 그때 당시 500만 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몰라. 예, 그리고 뿌리치고 아이 내 게 아니라고요. 예, 몇 그릇 더 나오는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600만 원. 600만 원. 목사님이 그때 성령님께 살짝 기도했는데 그 정도면 해라. 믿어야 될 거야. 그래서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할게. 아씨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6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왔어. 권사님한테 600만 원을 전해줬던 권사님이 놀래.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400만 원을 목사님이 교회 건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 400만 원으로. 나머지 20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남은 200만 원으로 이제 그 정도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살만 원 쪽으로 이사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 소문을 들어갔고 예? 땅 좀 사시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갔더니 자갈밭이야. 예? 울산에 이렇게 그 뭐 아무 황폐한 땅인데 그 사람은 또 돈이 될지 몰라. 그리고 15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예. 그래봐야 뭐 평당 뭐 100원도 안 주고 산 거니까 수천 평을 산 거예요. 150만 원이면 그 수만 평을 산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양복 입은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할머니가 그 땅 주인이십니까?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렇소이다만 이거 저희가 사고 싶은데 가격만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격을 얘기해? 집이가 얘기하지? 이래가지고 69억에 샀답니다. 69억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69억의 땅이 현대자동차 땅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동태장 동태 한 박스가 성전이 지어졌고, 예, 그리고 그게 예, 그 그러니까 69억이 지금은 695만 원 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서원을 이행했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재벌로 옮겨주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 현석아 너 서원했냐? 응. 아직 응답은 안 됐구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있어. 서원을 갚고 있답니다. 예. 그거 여러분요, 우리 저는 왜 제 이 설교를 제가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월요일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가 그냥 성경처럼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 설교 리스트를 연초에다 뽑아가지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난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중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지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교 뭐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 감동하면 내가 설교 준비 다 했어. 주일 밤에 손님 감동하는 거야. 그 설교 하지 마라. 그럼 다시 준비합니다. 예. 네. 그 주님이 하라신 거 내가 주님의 종인데 그 왜 그러면 주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한 주일 밤에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 이곳에 보낼 자에게 예? 꼭 드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거지 뭐.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예? 우리가 정상에 설 때가 있어요.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예? 그들이 예? 절망했잖아. 가슴을 치며 모세야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막 이러면서 엄마가 하다가 모세가 바다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막 길을 막 바다 길을 걸으니 막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들이 크, 춤을 추면서 바다의 길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다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걸 봤어요. 바닷길로 막 마차를 막 말을 채찍에 가면서 막 막 달려온 겁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또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쫙 펴져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미리암과 함께 그 여인들이 막 춤을 췄습니다. 막 에? 할렐루야를 하면서 얼마나 막 기쁨에 춤을 춘지 몰라.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가는 3일도 못 가서 또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지만 가슴을 치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를 터뜨리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온주민을 내쫓고 내게 약속한 그 프라미스 랜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 아멘하세요. 그러면 약속은 현찰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한나처럼 소원하세요. 그리고 한나처럼 반드시 이행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한번 가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터치 임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터치 임해. 몸부림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나는 약한 자였었네. 영원한 내가 어찌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별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고쳐주셨네. 한나가 문제를 가졌을 때 문제 해결자를 찾아갔습니다. 잘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도 번지수를 잘 찾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나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통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소원해 보십시오. 결사적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묶였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짜기에 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마감질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여러분 정복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기도하는 것과 소원을 갚는 것과 그리고 매년 그 소원을 기억하며 소원제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엎지 않아도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했지 않습니까? 죽도록 내가 쓰러지더라도 주님 발 앞에 쓰러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갈지라도 여러분 그 마귀의 저항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이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고통을 만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소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은 반드시 소원은 이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소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이 시간 방송을 보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그냥 망각해버린 일이 없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더디게 합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도록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